한윤대감이랑 너 꽤 가까워 보이던데 내가 모르는 둘 사이에 대단한 일이라도 있었던 거냐? 예? 아, 아니요. 그저 그... 일전에 말씀드렸었지요. 저희 여각을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. 그중 한 분이 반윤대감입니다. 아, 그 3대 후원자 중 한 명이란 말이냐? 예. 언제부터? 아, 아니, 됐고. 그 후원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? 응? 달풍? 한해? 아님 뭐 철마다 사리미 음식을 보내면 되나? 왜요? 나리도 하시게요? 아니 판윤대감도 왔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? 응? 내가 이래봬도 중인 중에선 나름 출세한 중인에 속하지 않느냐? 응? 이번 사건을 잘 해결하시면 중인 중에서도 최고 출세한 분이 되실 터이니 그때부터 후원을 해주시죠. 좋다. 그러면 너도 약조하거라. 뭘요? 내가 아주 많이 후원해주면 더 이상 반윤대감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. 치. 난 네가 다치는 게 싫다. 네가 내 곁에 있든 반윤대감 곁에 있든 원상이 널 곱게 보지 않을 것이야. 허니 약조하거라. 그게 누구든 널 안전하게 보호해줄 사람하고만 함께 지내겠다고. 겁쟁이가 되셨네요. 응? 처음엔 마치 나중은 없는 사람처럼 그리 무모하고 대책 없으시더니. 그래도 기쁩니다. 겁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소중한 것이 생겼다는 것이고 날 있게도 내일이 생겼다는 뜻일 테니까요. 걱정 마세요. 아무 일 없을 거예요. 방금 그 말은 내가 오해 안 해도 된다는 거지? 한윤대감이랑 너 오해 안 해도 되는 거지? 예. 그럼 됐다. 안녕하세요. 고통이 TV도 제일은 이 바래티 위유 라이언 응꽃 라이브 서브스크라이브 꽃가디 하이가 보라 오래나하.